아유. 잠깐만. 이거를 테스트 좀 해볼게. 이 크기로 할게요. 글씨 크기를 계속 이렇게 조절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거를 그 스크린을 왔다가 장면을 왔다 갔다 하면 좀 그 막 글씨 크기가 좀 커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글씨 크기를 조금 그냥 줄이기로 했어요. 글씨 크기를 조금 줄이고, 채팅 글씨 크기를 조금 줄여놓고, 그리고 보기로 했어. 어쨌든, 일단은, 무엇이냐 그 어쨌든 이 어쨌든 채팅 그 글씨 크기를 조금 약간 그
어쨌든 뭐 그러긴 하네요. 뉴스나 한번 볼까요? 지금 뉴스가 또 땡길 만한 소식이 하나 있거든. 자, 초박빙 정권 교체 후유증. 그죠? 그 점심 미팅이 만난 4시간 전에 무산됐대요. 어쨌든 그 미팅 자체가 물 연기됐다는데, 어쨌든 그 국민들이 여러 추론을 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근데 일단은 그 해명은 그거예요. 좀 뭔가 그 조율이 안 끝냈다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자고 한 건데,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죠. 인수위가 공무원들한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정권 재창출 때도 똑같대요. 이명박 씨도 박근혜 씨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 그러고, 졸라 골 때리는 소식. MB 이명박근혜 라인이 되고 귀환한대요. 존나 골 때리죠. 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근데 인수위가 지금 아직 분과가 조직이 안된안 끝났나 봐. 인수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그 인수위원이 24명이거든요. 그래서 24명이 이제 분과를 만드는데. 뭐 기획조정, 외교안보, 뭐 정무사법행정, 아 경제 1, 경제 2가 나뉘어 있구나.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글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너무 큰 과제다 보니까 경제 관련 분과가 두 개나 있어요. 경제 관련된 분과가 두 개고. 사실 이 분과 구성은 사실 이제 인수위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거든. 그 인수위원 숫자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 TF, 청와대 개혁 TF는 별도. 근데 기획조정분과. 다 국민의힘 아니면 국민의당이죠? 네, 안녕하세요. 뻔하지. 국민의힘 아니면 국민의당 둘이서 구성하겠죠. 어차피 둘이 합당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한 명에 부위원장 한 명, 그리고 인수위원 24명 이것만 지키면 사실 분과 개수는 자유예요. 다만 이제 경제 문제가 너무 크니까 지금 경제분과가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분과의 개수는 자유예요. 인원 숫자만 24명이면 돼. 어쨌든 문제는 박근혜 씨때 인사.
여기부터가 일단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그래 그 정말 마인드 똑바른 사람이고 일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신경 쓰이는 건 그거예요. 이명박근혜 시절 때 인사들이 돌아왔다는 거야. 항상 이게 신경이 쓰인다. 일단은 그거예요. 지금 당그 뭐냐 지금 인수위원회 쪽의 대변인이 그 MB 때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이야. 그거부터가 일단 그거부터가 일단 그러죠. 금융연구원장이었었던 사람이야? 외교 안보분과도 MB 라인이야? 야, 피곤하게 생겼네. 아, 근데 이용호 의원은 호남 출신이에요? 참고로 이 사람은요, 아마 그 남원 쪽 의원일 거야. 그 이용호 의원 이 사람이 그 남원 출신, 그 남원 쪽그 지역구 의원인데 아마 그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고 국힘 간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사실 남원 출신이면 남원이면 사실 호남은 호남인데 그냥 남원에서 그 사치제만 넘어가면 정확히 얘기하면 사치제가 남원이랑 함양의 경계는 아니거든요. 그 남원의 그 운봉인가요? 그 운봉이라는 그 동네가 그 이제 그 동남원 나들목이랑 지리산 나들목 사이에 사치제가 있거든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가 가운데 이제 고갯길이 사치제가 있거든요. 그 백두대간을 사치제로 통과를 해요. 그 사치제. 그래서 그 백두대간 산줄기가 아주 100%이그 호남이랑 영남의 그 경계를 가른다고 생각은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건. 워낙에 우리나라가 산줄기가 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그 청와대에서 점심 미팅이 그 원래 문 대통령이랑 윤당선인이랑 둘이 단둘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대요. 4시간을 앞두고. 그래서 그냥 인수위끼리 밥 먹으러 나갔대. 진무실에서 1km 걸어가서. 근데 대신에 이러면 장점은 있지. 걸어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대껴서 밥을 먹은 거야. 근데 이러면 사실 시민들하고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죠. 김치찌개 식당. 지금 그 인수위원회는 통이동에 있대요. 인수위원은 통이동에 있고 일단은 당선인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아크로비스타 그 집에서 그냥 지낸다고 하네요. 점심 식사 파토난 이유는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은 둘다 공개를 안 했어요. 둘다 공개 안 했는데 사실 그밥 먹으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할 텐데 좀 어느 정도 그 뭐냐 일 넘기는 거에 대해서 걔도 어느 정도 합의를 봐야 아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하면서 좀그 맞춰진 상태에서 좀 얘기가 좀 솔직히 밥 먹는데 기분 나쁜 얘기 할순 없잖아. 좀 어느 정도 맞춰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이게 덜 맞춰졌대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빨리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뭐냐 이제 곧 물러날 현직 대통령이랑 이제 그 인수를 받을 그 그러니까 인계를 해야 되는 현직 대통령이랑 인수를 받아야 되는 그 당선인 사이에요. 사실 신경이 서로 오고 그 신경이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른데 솔직히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재창출이 되더라도 이거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지? 그 당선인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비서실장, 행정실장, 이렇게 6명 같대요. 왜냐면 그한 테이블 6명씩밖에 못 앉으니까 6명만 먹으러 갔대요. 걸어가자고. 그 학교 다닐 때 여기가 궁정동이었. 학교가 이쪽이었나? 내가 윤석열 인물탐구 컨텐츠를 작년에 했거든요. 이게 어느 학교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어쨌든 경복궁역 인근 다 걸었구나.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 국민들로 붐비는 1km 가까운 통일동길을 도보로 이동하며 국민들과 인사하고 사진 찍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처음일까? 꼭 아닐 텐데. 그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선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취임을 했는데, 이게 그 청와대가 그 들어갈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며칠 뒤에 청와대 이제 그 자는 거는 며칠 뒤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 그때 지내던 그 연희동 집이 있어요. 그 연희동 그 집이 있는데 그집 뒤쪽으로 그 이제 북한산으로 갈수 있는 그 산줄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해가지고 이그 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뭐 이제 그뭐 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산을 올라간 적 있는데 뭐 거기서도 그 산에서 시민들 만났으면 사진 찍었겠지? 아 연희동은 아니고 홍은동. 홍은동이에요. 홍은동, 홍제동. 그문 대통령이 그 취임할 때쯤에 살았던 데가 여기에요. 여기 금송일습일. 여기 그 성시경 숲으로 유명한 그 여기 백년산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요, 여기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요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쪽 산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기 터널의 산길이 있거든요. 산줄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향로봉.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북한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요 성시경숲 이쪽으로 출발하면 북한산까지 올라갈 수 있대. 어쨌든 여기 홍은동 여기 살았었거든. 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요 앞에. 여기 호텔은 왜 여기가 호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마 여기에 호텔이 있는 이유는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서울 도심까지는 요 통일로가 가서 오면 되고,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서울 도심에서 통일로 타고 여기 내부 순환로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길목이 여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항에서 강변북로를 해가지고 내부 순환로 타고 그 뭐냐 여기 홍은동까지 오면 어쨌든 뭐 그렇단 얘기야. 홍은동까지 오면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긴데. 어쨌든 요 동네 살았었는데, 어쨌든 통이동 그아 여기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일단은 뭐 그래요. 그 통이동이 여기거든요. 요 자아문로 여기 자아문로 있는 쪽이 여기가 통이동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그 윤동주 시인 그 하숙했던 집터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그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 여기 다닐 때요 집에서 하숙하고 그 그때는 여기 요 금화 터널이 그 이때는 터널이 없었죠. 이 그때는 어떻게 다녀? 이쪽 여기서 학교에서 아마 그때는 그뭐 여기 안산 산자락 이쪽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왔겠지. 그래서 여기도요. 여기 산줄기가 있어요. 이 무학재 산줄기가 있고. 어쨌든 그런 동네다. 그래서 통이동이 보통 이쪽이고 그 여기 가려져 있는 데 있죠? 여기 위성 사진에도 안 뜨거든요? 여기가 청와대야. 여기가 청와대인데, 뭐, 어쨌든, 어쨌든, 인수위를 도심에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그거였죠. 근데 청와대를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위성 사진을 안 찍혀서 그래요. 위성 사진은 안 찍히고 그 뭐시냐 뭐 대통령 슬림화? 뭔 얘기야? 물리적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정례 브리핑. 마스크 쓰고 그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브리핑 이런 거를 대변인이 잘못 들었는데 대통령실 슬림화 총리의 힘을 실어주자는 의도냐? 근데 대통령실이 아니고 대통령 슬림화로 오해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아 이거는 그 뭐냐 그 울진 한번 더 갔다 왔대요. 울진 한번 더 갔다 왔는데 이날 짬뽕 먹었네. 이 중국집이라고 하거든요. 짬뽕 먹었네. 근데 문제는 몸무게가 90kg이거든. 그래서 살 빼고 다리 좀 오므려라. 그 기차에서 다리 쭉 뻗고 그 있었던 그 사진 찍혔었잖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다고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겠대. 본인은 청와대를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그 청와대가 이쪽 요 북악산 밑에 있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정부 서울청사가 바로 요 경복궁 앞에 있어.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여기 도로가 원래는 여기 세종대로 요 길에 있었는데 요 광화문 광장 요 가운데를 이제 공원화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일방 통행 그 길로 전환을 하고 그 이쪽에서 이쪽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유턴을 해야 돼요. 여기는 예전처럼 그 나갈 수 있고 여기 중앙 지하차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이제 정부 서울청사로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실 요 서울청사 옆에 여기 외교부가 있거든요. 외교부가 바로 요 옆에인데. 그나마 서울청사랑 외교부가 조금 그 보안이 좀그잘돼 있는 건물이거든요. 외교부 건물은 나몇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로 요 서쪽 방향은 이제 아예 그냥 여기를
통째로 공원으로 만들지.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세종대로 23길로 바뀌어요. 도로가 이제 반쪽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지. 이제 광화문 광장을 아예 그냥 좀 걷기 편한 길로 좀뭐 바꾸게 된 거죠. 어쨌든 사실 청와대에서 요 서울청사로 그냥 요 짧은 거리 출퇴근하면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야. 잠은 청와대에서 자고, 요 서울청사로 출근하면 되잖아. 근데 사실 그거예요. 이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이 너무 너무 그 안에서 그 왕궁처럼 뒤에서 지낼 거냐, 좀 개방된 데로 나와서 일하면 안 되냐, 투명하게 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약간 너무 제왕적인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군 통수권자인 만큼 군사적인 보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어? 군사 기밀문서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요, 광화문에 있는 청사는 용산에 옮긴다는 건 아니고요. 정부 중앙청사는 여기 그대로 있지. 근데 이제 그 청와대 안에, 무슨 그 청와대 안에 뭐그 이제 대통령이 숙박하는 건물 따로 있고, 뭐밥 먹는 방 따로 있죠 그 안에. 그리고 뭐 회의하는 방 따로 있고, 뭐 어쨌든 그 건물이 막 여러 개 있잖아. 그 건물이 여러 개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너무 요 안에 들어가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몰라. 이제 관저를 옮기게 되면 뭐 청와대라는 이름을 안 쓰겠지. 블루하우스 안 쓰니까. 근데 어쨌든 서울청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 요 여의도, 이 뭐냐, 여의도 공원 기준으로 이 서쪽에 여기에 각 정당들 당사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각 정당들의 그 중앙 당사가 다 여기 여의도예요.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은 보통 국회의사당에서 하죠. 자, 근데 여기 용산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요. 자, 여기 다 이거, 여기 위성사진도 안 나와요. 여기 용산가족공원은 그나마 여기 위성사진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원래 그 경복궁 안에 있었는데 그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여의도역 요 주변은 요 증권가고요. 여기는 증권가야. 여기는 증권가고, 여기는 그거야. 정치가야. 여기는 정치가고, 여기는 증권가야. 원래 여의도가 좀 그래요. 그리고 KBS 본관 신관이 여기에요. 그리고 아마, 여기 요 건물이 KBS 그 미디어텍이라고 해가지고 그 KBS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숙박할 수가 있어요. 제공을 해줘요, 거주지를.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요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
그 지웰 아파트 여기 만드는 자기가 옛날에 MBC 자리예요. 얘가 옛날에 MBC고, 원래 SBS가 한 이쯤에 있었거든요. SBS가 이쯤에 있었는데 그 21세기에 여기로 옮겼죠. 그 여기가 SBS예요. SBS가 일로 옮겼죠. 오목공원으로. SBS는 이쪽이고, 지금은 그 JTBC도 일로 옮겼어요. JTBC가 여기고, 그리고 MBC가 여기예요. MBC가 여기. 셋다 퍼진 이유는 너무 여의도에 다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좁지. 그러니까 거기서 방송국 이런 그 센터들이 확장이 안된 거야. MBC 본사는 여기고요. 그리고 MBC 또그 아트센터인가? 드림센터? 여기 있어요. 웨스턴돔 옆에. MBC 드림센터는 웨스턴돔 옆에 있고, 어차피 그요 탄현? 탄현 쪽에 그 SBS 또그 촬영 센터 이런 게 있거든요. 한요 근처에 탄현 어딘가에. 그 SBS 촬영 센터 이런 거 있고, 그 대신에 KBS랑 SBS도요. 그 KBS 미디어 센터 그리고 SBS 프리즘 타워 해가지고 그 미디어 센터들은 다 여기에 있긴 있어요. KBS랑 SBS도.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일 있을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의도가 그 방송의 중심지였는데 요즘은 DMC로 옮겼어요. MBC가 옮겨가는 거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여의도에 있었던 이유는 국회의사당 옆에.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지. 지금은 딱히 의미가 없거든. 지금은 그게 딱히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좀 그거지. 그좀더 뭔가 새로운 시대로 옮긴 거지.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그아 CJ에는 여기도 촬영 센터는 있구나. CJ 제일제당이 있고, 원래 그 CJENM 본사는 여기 DMC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용산구, 그 원래 여기가 주한 미군이 있었던 데야. 그 여기 용산공원 요 자리가 주한 미군이 있었던 데인데, 요즘 미군이 좀 철수하고 있죠. 요즘은 약간 철수하는 분위기야, 이쪽이. 왜냐면 그 주한미군의 그 뭐냐,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그 본부는 송탄에 있어요. 그총그 주한미군 총사령부는 송탄에 있고, 저기 송탄. 평택의 송탄이라고 있어요. 송탄이라는 송탄신도시. 그래서 한 이쯤에 그래서 그 어쨌든 여기 그뭐 가려진 데가 좀 있을 거야. 요 근처가 주한미군 있거든요. 여기 요 자리. 어쨌든 요 가려진 자리가 그 주한미군 본대고요. 왜냐면 일단 여기에 철로가 있네. 어쨌든 주한미군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원래 주한미군이 여기도 그 있었는데 요즘은 철수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철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 완전히 다 철수한 거는 아니고, 그 전쟁기념관 여기 있죠? 근데 요 자리가 국방부예요.
전쟁기념관 건너편이 국방부거든? 그래서 전쟁기념관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국방부가 여기 있고, 여기, 원광사 있고, 요 국군 중앙성당 있고, 그리고 아마 요 옆에 개신교도 군종 뭐 관련 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종 쪽그 종교 단체들 중에 그 군종 쪽과 관련된 그 본부도 다 이쪽에 있어요. 용산에. 어쨌든 여기가 그 국방 그 단지인데 삼각지 성당 가본 적 있어요, 내가 여기. 되게 조그만 성당 있어요, 여기. 삼각지 성당 되게 조그맣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국방부가 있는데 요 국방부 쪽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국방부잖아. 일단은 보안과 관련된 경비는 여기가 안전하다는 거지. 기존에 돼 있으니까. 광개토 태양냉비 이거 모조품이겠지? 어쨌든 여기에다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방부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국방부를 옮겨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시설을 여기다 놔두는 거야. 집무시설 놔두고 대신에 한남동에 여기 외교부 장관 공간 있죠? 여기를 쓸 수도 있어요. 외교부 장관 공간을 여기를 쓸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공간에서 요 국방부로 출근하면 졸라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태원로를요, 그때 통제를 해야 돼. 문제는 요 이태원로가, 자, 여기 백범로까지는 6차로 도로예요. 근데 여기 삼각지 고가차도가 왕복 2차로예요. 삼각지 고가차도는 왕복 2차로고, 여기 이태원로가 여기가 5차로짜리예요. 여기는 5차로짜리고, 그리고 요 구간은 4차로예요. 요 이태원 중심지는 해밀턴 호텔 요 앞에. 요 이태원 졸라게 그 복잡한 그 동네를, 요 조그만 길을 대통령이 집무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그 길을 통제를 해야 돼. 그거 있어요? 대통령이 통과하는 길은요, 대통령의 일행이 지나가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대통령 일행 우선 통과할 수 있게 신호를 조작할 수 있어요. 우선 통과제가 있어요. 우선 통과할 수 있어요. 안 멈추고. 그러니까 그거지.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이 겪는 교통 체증을 겪을 일이 없다는 거야. 신호를 그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이 승부가 워낙에 새벽에 갈리니까 그때는 길이 안 막혀서 뭐 굳이 통제를 할 일이 없거든요. 어쨌든 어쨌든 뭐 일단은 뭐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 여기가 좀 약간 대안으로 떠오른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대안으로 떠오른 거는 주한미군이 여기서 나갔다 이거야. 여기 부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지. 이제 용산으로 옮긴다는 거지.
용산시대로 간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여기를 서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 사대문 안에잖아. 여기 서울 옛 성곽 있죠. 옛 서울 성곽을요, 최대한 복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희궁 바로 옆에가 여기가 서울 성곽이거든요. 요 자리가 기상관측소 있는 여기가 여기가 서울 성곽인데 그래서 여기 요 사직터는 요 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성곽이지. 서울 사대문. 그리고 여기가 서울 성벽이에요. 서울 성벽이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여기까지가 성벽이고 북악산. 그리고 서울 성벽이 여기서 좀 이쪽일 거야. 이 성북동 요길. 하여간 어쨌든 서울 성벽이 한 이쯤에 있고요. 요 성북동 이쪽으로 가고 어쨌든 플랜은 그거 같아. 사대문 안에 있는 거그 우리의 그옛 유적 이런 거는 좀그 최대한 놔두는 식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아예 이 사대문 밖에 용산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옛 도심?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 서울의 도심에서 엔간한 정부 기관들을 뺀다는 얘기야. 뭐 중앙청사는 광화문에 놔둘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청도 요 근처고 그러니까 이거는 놔둘 수 있는데 어쨌든 좀뭐 중앙시설들 다 뺀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남태령 여기 남태령 부대 있죠? 여기 남태령 고개. 그래서 여기는요, 요 남태령 부대라고 불리는 데가 어디냐면, 수도 방위사령부예요. 수방사. 이 남태령 부대 여기가 수방사여가지고, 국방부를 수방사로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수도 방위사령부랑 같은 데 놔두는 거야. 어차피 부대 규모 축소할 필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요. 아예 요 자리로 옮기고 그럼 이제 그거지. 집무센터로 아예 용산으로 옮긴다.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정부 청사가 여기 과천에도 있다. 그러니까 과천에 옛날에 그 정부 청사 여기 아직 청사 좀몇개 있죠? 여기 몇개 있고 그러니까 요 과천 청사를 좀 써먹겠다는 것 같아. 그 용산 쪽으로 옮긴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 세종 청사 있잖아요. 여기 세종 청사. 세종 청사는 아예 그냥 그 청사를 더 크게 만든 거고 대전 청사 여기 조금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세종 청사로 많이 옮기고, 그러니까 좀 각종 청사들이 세종에 좀 많아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그 플랜이 그거지. 사실 여기 동작대교가 길이 여기서 막혀 있다. 동작대교가 길이 여기서 막힌 게 원래는
여기 주한미군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이쪽으로 길을 뚫어가지고 뭐 여기 뭐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뭐 여기 요 후암동 쪽으로 뭐 만들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게 안 됐죠. 뭐 그거는 결국 안 됐고. 근데 이제 그거 있지. 세종청사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세종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중앙청사는 서울청사나 청와대는 요 서울역에서 내린 다음에 요 청와대까지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 이제 국방부 자리에다 마련을 하면 여기 용산역까지만 오면 돼. 그거는 편해요. 용산역까지만 와서 걸어오라 그래. 응? 용산역부터 걸어오면 될거 아니야. 설마 이 거리를 못 걷겠어? 응? 한번 요 용산역에서 국방부까지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 용산역 광장부터, 여기 국방부 앞에까지. 야, 걸어가. 야, 1.5km밖에 안 된다. 이거를 못 걷겠어? 설마? 응? 걸으라 그래. 응? 그거는 편하겠네. 그리고 어차피 여기 요그요 용산역 주변 여기 이제 국제업무지구만 되죠? 여기 지금 거의 그냥 허허 벌판인데 여기가 옛날에 막그 용산 뭐그 뭐라고 해야 되니? 뭐 약간 그 일제가 만들어 놓은 뭐건그 군수 시설 뭐 이런 시설 뭐 이런 데 있던 데예요. 요 용산 요 자리가. 그 야인 시대에 나왔던 그 용산 파업이 여기서 일어난 거야. 그 용산 파업이 요 자리. 용산역이 그래서 이렇게 큰 건데. 뭐 어쨌든 근데 여기를 이제 용산역 서쪽을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용산역 지하화를 할 수도 있겠어. 언젠가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용산역 주변에 그 뭐냐 그 건물들 막 엄청나게 막 만들었죠. 여기 엄청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 빈터가 있죠. 여기 빈터는 뭐냐면요. 여기 뭐, 랜드마크 뭐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요 자리는 뭐가 들어올 거냐면요. 일단 요 지금 아파트 또 만들고 있긴 한데, 여기 가운데는 이 건물 안 짓고 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4호선이 요 자리로 지나가서 그래. 4호선이 요 자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무엇이냐. 선로가, 지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는요,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뭘팔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요 자리로 뭐가 올 거냐면요, 신분당선이 이쪽 용산역으로 이쪽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신분당선이 여기 신사역까지 이번에 연장되잖아요. 여기 신사역에서 한강을 지하로 건너서 요 중간에 여기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 건너가지고 여기서 한강으로 요 건너서 그래. 서빙구역에서는 환승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환승 안할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쯤에
용산구 저기 녹사평역에도 용산구청역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요 근처에 뭐 역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 이쪽에서 일로 꺾어가지고 신분 당선의 그 종착 마지막 역을 여기다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 용산역에. 그래서 여기 용산역에다 만들고 대신에 요 4호선 신용산역이랑 그 여기 요 1호선 용산역 있죠? 신분 당선 통로를 통해서 직접 환승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 신용산역 이름이 용산역으로 통합이 되겠지. 이제 앞으로 통합되겠지, 용산역이. 뭐 그런 식으로 통합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아예 그냥 용산을 대놓고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지. 참고로 용산이라는 산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뭐 어쨌든 그 여기는 그 그런 건물이 있고 어쨌든 요 용산 쪽을 뭐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요 국제 업무지구를 만들면서 용산역을 지하로 만들겠다는 얘긴데 서울역은 지하화 안 돼요. 이 구조의 문제가 있어. 여기를 통째로 지하로 뜯어고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 여기 용산 지하화 하려면요, 일단 한강철교를 건너. 한강철교를 건너자마자 그 여기도 지하로 빼야 되고, 그럼 여기도 지하로 빼야 되고, 이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 여기서 지하로 쭉 빼가지고 겁나 깊이 만들어야 되는데, 깊이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깊이 못 만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짜 사상 초유의 공사지. 용산역 지하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용산역을 지하화를 하게 되면, 뭐, 여기 한 서울역쯤에서 지상으로 나오거나, 서울역까지 통째로 지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 그 엄청난 공약 떡밥이 있죠. 이요 경부선, 경인선 그 구간 단계별 지하화한다는 거. 일단은 요 자리는요. 그 여기가 원래 인천 세관 그 인천 세관역 그 지금은 신포역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남인천역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남인천역 선로가 있었던 데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그 숭이동이고 원래 요 동인천역에서 뭐 갈라지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아, 맞아. 여기 요 재무포 쪽에. 옛날에 여기가 철길 터가 있었어요.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철길 터가 있었고, 어쨌든, 그치.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여기 인천항. 그리고 이제 여기 월미공원. 여기는 이제 월미도는 그 개방이 돼 있고, 그래, 월미도. 여기는 다 개방돼 있고요. 아, 여기는 개방 안돼 있네? 어쨌든 그래. 이쪽 요 선로가 여기 인천역 요 선로 여기 연결은 돼 있는데 잘안 써요. 그리고 보통 1호선은 타는 곳을 3개를 총 3개를 쓰는데 보통 요두 개만 써요. 보통 요두 개만 쓰고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그 바깥선으로 빠져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경인선 지하화. 글쎄, 경부선도 뭐 지하화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광명역. 이 광명역이 사실상 남서울역이거든. 여기 보면 요 가운데는 통과선, 그리고 그 여기 이쪽이 보통은 정차선 쓰는데 만약에 가운데 이제 통과 열차가 있을 경우는 요 바깥으로 정차를 해요. 그리고 요 양쪽 끝은 지금은 그 뭐냐 광명 셔틀이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열차가 일로 빠져가지고 광명역 기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호선 이제 연장되죠. 별내 별가람까지. 아, 그러네. 오늘 3월 17일이네. 오늘부터 4호선 개통이네. 오늘부터 4호선 개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별내별가람역. 별내별가람역 여기 지하고요. 별가람마을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여기 생길 거예요. 오남역 여기 전에 여기 역세권 하나 생길 거고 여기 오남역. 참고로 여기 오남역은 지하예요. 여기 지하로 만들고요. 그 여기 진접역. 근데 어쨌든 오늘부터 4호선 연장이네. 알았어요. 경제안보지휘부는 총리실로 간다. 어쨌든 뭐참 별짓을 다 해. 뭔짓을 못하리오. 경제안보.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야, 이재명 고문이 전화 250명한테 돌렸대요. 야. 정치 개혁안 꼭 밀어달래. 와, 원외 지역위원장들한테도 전화를 다 돌렸대. 그러고요. 그다음에 경제. 경제 쪽을 가면요. 아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됐대요. 하하하. 부동산. 그리고, 아, 이제 르노 코리아가 되는구나. 브랜드 사용 계약이 종료가 됐대요. 이제 르노 삼성대로라고 있죠, 부산이. 친환경 차. 그래서 부산이랑 삼성은 이제 2년이 끝나는 거야. 르노 코리아 자동차. 뉴 스타트 뉴 네임. 이제 삼성 자동차가 끝나는구나. 닛산과 기술 제휴를 맺고, 그래서 삼성 자동차를 출범을 했는데, 근데 삼성 상용차는 2000년에 파산. 아, SM5 판매를 개시했는데 법정 관리 들어갔어. 1998년 이거 SM5가요. 이거 내구성 졸라 좋은 차거든요? 아, 삼성카드가 합작했어? 삼성카드가 지분을 19.9%를 받았어. 이제 삼형이 삼성을 쓸수 없어. 르노 삼성 지분 전량 매각한대, 삼성카드가. 그쵸? 프랑스가 르노지?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 물가 안 오르는 게 없대요. 에휴. 유류세. 인텔이 110조 원을 또 투자해. 야, 닭고기 가격 출하량 담합 16개사 1758억 과징금 나왔어요. 야, 씨. 어쩐지 치킨이 비싸더라. 판매 가격을 높이기에 담합한 혐의래요.
이 씨부라 탱탱부라 씨. 어? 우리가 치킨을 왜 비싸게 먹었느냐. 담합이 시장형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졸라 컸죠. 어쨌든 치킨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치킨이 왜 비쌌느냐? 그렇다고 하고요. 댓글. 이거는요, 이거는 내가 SNS에 공유해볼까? 사회? 자전거 둘레길.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이거는 좋다고 보거든요. 남한강과 섬강의 자전거 도로 23km 구축. 원주에? 지금 남한강이, 남한강 본류는 여긴데, 여기 섬강. 이 섬강이 여기 문막으로 오거든요? 뭐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문막으로 와요. 문막으로 오고. 근데 이 여주에서 서원주역으로 갈때 여주역이 이쪽이면 이렇게 빠져서 뭐 북내역, 북내역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주역에서 남한강을 한 대충 이쯤 건너서 북내역 만들어주고 이쪽에 북내역 만들고 터널로 뚫어서 한이그한 이쯤에서 합해져서 뭐 서원주? 그냥 그러지 않을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화역은 폐역이 됐고, 아마 옛날 선로가 여기였을 거야. 옛날 선로가 여기였는데, 여기 만종.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섬광이 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쪽 서원전 아들목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섬광은 그 섬광이 횡성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이 영월이 그거였거든. 남한강은 이쪽으로 오거든, 단양에서. 근데 여기서 여기 청량포 서강은 사실 좀 얕아요. 내가 한번 여기 배 타봐 살잖아. 그리고 동강 이쪽이고, 여기 나 한번 걸었었어. 그렇고요. 그리고 그치? 동강 서강. 그래서 동강은 일로 가고요. 강 이름이 바뀌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장천이 여기 지장천 쪽이 한강 발원지인가? 아니면 이쪽인가? 어쨌든 한강 시작하는 곳은 태백산 쪽이다. 그렇고, 그럼 오히려 여기 북한강 쪽. 여기 북한강 쪽은요, 양구 서천이야, 이쪽은. 그리고 소양강 일로 가는구나. 현리로. 얘가 내린천. 그리고 이 화천. 북한강이 일로도 올라가죠? 아, 맞아. 여기 평화의 댐 있어. 여기에다 만든 게 평화의 댐이에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기 나중에 평화의 댐을 한번 가볼 생각은 있는데, 평화로. 아, 여기 화천에서 평화의 댐으로 가면 되는구나. 알았어요. 됐고. 그다음에 호국이. 그지? 여기가 그 문제가 있죠. 말고개? 화천에서 철원. 여기 언제 다리도였지? 중도에? 소양대교. 여기가 옛날 다리인데 여기는 이제 일방통행이구나. 뭐 어쨌든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 오늘 연장된다 치고, 4호선 연장. 그리고 아마 여기가 그지? 그 3번까지만 가는 편성이 있지, 4호선이. 그리고 그치, 원래 이 자리가 있지, 금정역이. 맞아, 군포에서 이거 옆으로 빠지는 선이었어. 그리고 원래는 이게 빠질 수 있는데 일로 들어가지.
뭐 그러네. 그리고 안보리나 들목. 이 자리가 있죠. 강촌에? 강촌 가봐야지. 신경춘로. 여기서 끝나 있죠. 여기서 끝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쪽으로 다리를 놓겠지? 다리 놓고 터널도 있겠지? 옛날 경춘로는 이 길이고. 아니 그냥 여기부터 신경춘로로 해놨네. 그쵸? 그러면 46번은 사실 요 구리고 가는 43번이랑 같이 가거든. 어쨌든 여기서부터 뚫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길은 어디로 갈 거냐 이 문제인데, 근데 여기 강촌을 여기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강촌 삼리?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건가? 한 요쯤인 것 같은데, 새로 만든다는 데가. 뭐 글쎄요. 어쨌든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고 사실 옛날 가평역이 여기였는데, 옛날 가평역이 여기였는데 아, 레일파크야?
옛날 강촌역이 여기였지. 옛날 강촌역이 요 자리예요. 지금은 일로 옮겼지. 그리고 보통 요 가평역이 그 ITX 청춘 보내고 가는 역이야.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 보통은 일로 가는데. 안보리? 찾으면 되지. 아, 여기다가 이거 만든다고?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서 국도를 합류를 시킨대요. 그러면 여기서 한 이쯤으로 간다는 얘기네. 그래서 한 대충 이쯤에서 국도를 합류를 시켜가지고, 글쎄요, 여기서 또 만든다는 얘기인가? 글쎄. 어디까지 갈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길이 바뀌거든. 경춘로는 이제 원래 이쪽 길이고, 남춘천역 여기고, 어쨌든 아 도청 신청사를 일로 옮겨? 춘천역 앞으로? 졸라 쩐데? 일로 옮긴다고? 남춘천역은 부지는 크게 만들어 놨네요. 부지는 크게 만들어 놓고, 근데 춘천역이 여기서 요 다음에가 문제다. 다 만들고 나면. 여기서 이제 지하로 내려간다는 얘긴데. 아니야,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뭐, 어쨌든. 경춘국도. 길래 한번 봤어요. 매운맛 3단계. 골 때리지. 매운맛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
아이고, 우크라이나 어떡해. 삼성전자 주주총회. 맞아. 그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이거 논란 있었거든. GOS 사태. 성능 제한에서 발열은 최소화하고. 글쎄요. 과기부 정통부 분리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교육부. 과학기술부총리. 글쎄요. 참, 이게 6만전자. 아, 축구 역사 박물관 나오나? 축구 역사 박물관이 나온대. 아, 천안에 만들어? 천안에? 아, 맨체스터 국립 축구 박물관 있었어? 축구 역사 박물관. 아, 근데 이거 천안에 만들어? 아, 입장에 만들어요? 입장 가사님 가봐야지. 여기가 입장인데. 가사님? 입장? 그러면 북천안 나들 먹으러 가겠네? 서북구 입장면 가산니. 아, 여기 입장유계소 이쪽에 만든다고? 그러면 뭐 여기 북천안 나들목에서 나가면 되겠네. 뭐 어쨌든. 그러겠구요. 축구 역사 박물관. 그리고 대표팀 뉴스는 따로 없네. 해축. 나는 미치지 않았다. 8등이야. 토트넘 8등. 8등 없네. 그리고 리그앙.
내가 리그앙을 보는 이유는 지금 보르도 강등권. 보르도 강등권이라 그래. 일단은 리그앙. 오늘은 경기가 없고요. 보르도 일요일에 23시에 있네. 그럼 켜면 되겠고. 뭐야? 아, 두루마리 유지 몰래 썼대. 헐. 어떻게 해? 생필품 못 구했대요. 그러네요. 현진이 형이 SSG 빨리 가서 자리 잡고 있으라고. 왜냐면 그 이딴식을 이제 했대요. 랜더스가 그래도 크게 해줬네. 그 진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생필품 못 구해가지고 야구장에 있던 화장실 갖다 썼대. 화장실. 아유, 어떡해. 제주도에 안 갔던 이유. 아, 엄정욱 아카데미 갔구나. 엄정욱도 SK 출신이죠? 제주도에서 훈련하면 SSG랑 계약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안 갔대요. 그러니까 FA이신 분이니까. 류현진 선수는 어차피 블루제이스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훈련장만 하나를 같이 빌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제주도 훈련 때까지는 그 메이저리그 시장 찾고 있었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잡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주도 훈련을 못 따라갔대요. 그래서 엄정호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했었대. 어쨌든 훈련은 계속하고 있었다. 왔다고 하고. 그래서 국내로 온 이유. 야, 추신수 선수랑 최정 선수도 같이 와줬네. 야, 그래도 2년 동안 ERA 2.97이야. 이적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단장이 광현아 우승하자 해가지고 온 거래. 어쨌든 아, 시범 경기는 다음 주부터 한대. 성민규 팬스. 성민규 패스. 그 외야 담장을 높였대죠, 롯데는. 담장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담장을 원래 한 철망이 한 요쯤이었거든요. 원래 철망이 한 요쯤이었는데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쵸? 언제 개막할지도 모르는데 때마침 김광현 선수는 그때 계약이 끝나 있었던 FA 상황이었으니까 계약한 거지.
근데 우리가 못칠빵 올려버리겠어. 근데 그것도 있죠? 이제 이대호 선수도 못 친다? 저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이대호도 못 친다. 어쨌든. 절이 되면 이제 이대호도 못 치지. 유현진 선수는 계약이 내년까지예요. 유현진 선수는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유현진 선수도 김광현 선수랑 비슷하게 내년 성적과 관계없이 KBO 리그 올 것 같아요, 나는. 왜냐면 유현진 선수도 그거에 한이 있어요. 우승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블루제이스보다는 하나가 나을 수도 있거든. 물론 하나에서 꼴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김광현 선수보다 류현진 선수가 나이가 한 살이 많잖아. 근데 이제 애도 태어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현진 선수가 선구에 가입이 안 돼요. 그 선구에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KBO 리그에서 98승밖에 못했어요. KBO 리그에서 100승을 채워야지 선구회가 되는데, 물론 이제 200승을 할 때 전제예요. 통산 200승 전제일 때 그 선구회를 그 뭐냐 KBO 리그에서 100승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유현진 선수는 그 박찬호 때처럼 그 무엇이냐 박찬호 때처럼 그 뭐냐 약간 거의 끝물에 오는 거 말고 걔도 본인이 어느 정도 우승에 기여하고 그러고 싶을 때 오겠다고 했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 블루제이스까지 뛰면 11년 뛰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했다 생각하고 올 것 같기는 한데. 올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11년이에요. 계약이 다저스랑 6 플러스 1년이었잖아요. 6년에다가 퀄리파잉 오퍼 1년이었잖아. 그리고 블루제이스 4년이니까 총 11년이죠. 내년까지. 그래서 그 김광현 선수한테 그렇게 전화했대요. 광현아, 네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얘기했대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유현진 선수는 조금 그래도 아직 더 던질 수 있는 그런 기량일 때 아마 와서 또 김광현 선수랑 양현종 선수랑 자존심 대결하겠지. 그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는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 고향팀 가는 걸 걱정을 안 할 거야. 김광현은 그럴걸요? 근데 유현진 선수는, 근데 이제 그거 문제도 있어요. 그 이제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유현진 선수도 오기는 올 거예요. 그 내가 보기엔 유현진 선수도 곧 아마 내년에 계약 끝나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그냥 그 어차피 이제 그게 되잖아. 국내 단연 계약 되잖아. 김광현 선수 4년 계약했죠? 그래서 유현진 선수도 어차피 그 포스팅 시스템 갔다 오면요 최소 4년 지나야지 FA인데 아마 이글스에서 4년 계약은 챙겨줄걸? 그러니까 지금
이현진 선수는 아마 내년 계약 끝나면 그때쯤 와야지 KBO 리그 단연 계약을 할 정도의 기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밍이에요. 아마 내년 시즌까지 뛰고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BFA도 단연 계약이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정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었대요. 그 규정과 관련돼서 문의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그 단연 계약 터지는 거야. 어쨌든 그래요. 티비에서만 보던 선배님. 박찬호와 김도영. 타이거즈 봄에는 항상 설레요, 요즘. 그 이희리도 있고 김도영도 있고 이제. 작년에 이희리 선수가 이제 신인상을 땄다면. 와. 어쨌든, 미래의 에이스 세목을 얻었고, 타이거즈가 요즘 신인들 잘 뽑아가지고, 진짜 세대교체 할것 같거든요? 아마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맷 체프먼 영입했대. 트레이드로 토론토 블루제이스 맷 체프먼 트레이드 했대요. 3루수 보강했대. 맞아. 이 게레로 주니어 게레로 아들이고요. 보비셋도 아마 그 비셋의가 아들이고, 그리고 그 케번 비지오라고요. 크레이그 비지오의 아들도 있어요. 예, 블루제이스 그 야구 선수 2세들이 3명 있어요. 크레이그 비지오의 아들도 있어. 그렇고 이 그리고. 그럼 이제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글쎄. 아, 게레로 주니어 3루수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앤서니 리조가 그 양키스로 갔네. 응? 뭐라고? 맞아. 그 기쿠치가 그 블루제이스에 합류를 했죠. 근데 류현진 선수는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더 잘할 것 같고요. 작년에 후반기에 좀 못해서 그러긴 한데. 근데 3점대 이하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프리머는 포기한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류현진 선수가 나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요, 3점대면 잘하는 거야. 아메리칸 동부지구
투수들의 무덤인 리그거든요, 거기는. 거기다 로저스 센터가 투수들한테 친화적인 경기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투수들의 무덤이야. 투수들의 무덤이에요. 그 로저스 센터는 거기에다가 그 동부지구 자체가 투수들의 무덤이어가지고 사실 블루제이스에서 풀타임 선발로 3점대 찍으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3선발이라고는 못하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이게 개막전 선발이라는 거는 상징성이 있을 수도는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등판 순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등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결국 메이저리그에서 그 33경기 선발? 그러니까 30경기 이상 선발 나가면 그냥 꾸준히 던지는 상위 선발이거든? 그러니까 등판 순서 중요하지 않고 시즌 끝날 때 성적이 에이스면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등판 순서를 좀 쉬운 상대들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어요. 투수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블루제이스 한번 일정 볼게요. MLB.com 블루제이스 들어가 보면 되지. 일정표 보면 팀 블루제이스 일단은 여기 로스터에서 뎁스 차트 보면요, 여기 로테이션 보면 류현진 선수가 1번인데? 현진율 제일 위에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고 그 스케줄 올해는 지금 아직 이게 스케줄이 지금 나오나? 그 정규 시즌이 4월에 개막하죠. 여기까지는 시범경기고 처음 오픈이 텍사스 레인저스랑 그 시리즈예요. 3연전이고 근데 그 다음이 양키스랑의 원정 4연전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류현진 선수를 그 개막 3연전 중에 한 경기를 내보낼 거예요. 양키스 원정보다는. 그렇게 내보낼 것 같고 근데 문제는 1선발 내지 2선발로 가면 다음 양키스 원정도 뛰어야 돼.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3차전에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 양키스 원정 한번 건너뛰라고 일부러 그때 띄울 수도 있어. 그리고 제키 로빈슨 데이 하네. 덕분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더블헤더 데이가 강제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아직 일정 조절이 안 됐죠? 그 올스타 게임은 미국 시각으로 19일이네. 우리 시각으로 20일. 아직 더블헤더 편성은 어디 안 나와 있다. 일단 여기 10월 1일, 10월 2일까지는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는 왜 더블헤더가 편성이 안 됐냐면요. 자. 자, 시범 경기가 여기까지로 밀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4월 7일까지 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그 달력에 있던 거에서 일정표를 샥 지우고 일단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일정들 이런 거 감안을 하면 그 이제 그 일정들을 뒤로 다시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일정 재편성을 해야 돼. 일정 재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블헤더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요. 우리는 배고프다. 어쨌든 케빈 가우스먼을 영입을 했고요. 로비레인은 떠났고, 그리고 네이트 피어슨이 상위 선발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일단은 네이트 피어스는 개막전에는 못 돌아올 것 같아.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블루제이스는 사실 류현진은 그거예요. 류현진 선수가요, 나는 4년 내내 블루제이스의 1선발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블루제이스가 류현진 선수를 영입을 한 거는 뭐 네이트 피어슨이라든지 다른 젊은 투수들이 클 동안 선발진을 좀 이끌어주고, 나중에 피어슨을 에이스로 키우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류현진 선수가 블루제이스에서 4년 차일 때는 아마 1선발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팀의 플랜으로. 뭐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는데 부상. 프레디 프리먼은 아직도 계약을 안 했구나. 집이 LA 근처래. 근데? 프레디 프리먼이 아직 FA구나. 어쨌든 뭐 선수 많이 긁어모으고 뭐 포지션이야 뭐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되고 뭐 그런 거잖아. 어차피 지명 타자 있고. 어쨌든 지금 아직 스프링 캠프 시기인데, 클럽하우스로 돌아갔대, 드디어. 어쨌든 투수들은 몸을 잘 만들어 왔대요. 이현진 선수 바로 실전 등판 할수 있대. 근데 그렇다고 하고요. 문제는 캐나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선수는 로저스 센터 경기를 못 나가요. 백신 접종 안 하면. 그리고 뉴욕도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백신 접종 안 하면 그 양키스나 매츠 홈 경기 그 양키스랑 매츠 경기에 출전 못하게 박아놓은대요. 백신 접종 안 하면 에런 저지가 백신 접종 반대론자인데 어쨌든 에런 저지 과연 백신 접종을 할 것인가? 세이야요? 글쎄 결국 여기서 백신 접종이 또 이렇게 걸리겠나 그럴 것 같고 아 스즈키 세이야? 컵스 계약했네 생긴 거 왜 이래 5년 7천만 달러요? 5년 7천만 달러 뭐 뭐 어쨌든 근데 일본 탑3 타자라고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잘할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그 고스케 그 후쿠도메? 그 후쿠도메 고스케? 걔도 그 시카고 컵스 갔을 때 졸라게 못했거든요. 후쿠도메도 후쿠도메도 컵스 갔을 때 못했어. 걔 먹튀 됐을걸요? 걔 일단 먹튀였고 그러니까 일본 출신 거포 중에서 성공했던 사람은 히데키 마쓰이 그 마쓰이 걔밖에 없어요 그 마쓰이 히데키 그 마쓰이 히데키밖에 없고요 이 어쨌든 그 마쓰이 히데키밖에 없었고 거포는 그리고 교타자에서는 그래도 이치로 이치로는 진짜 근데 이제 이치로도 이제 명예의 전당 슬슬 준비해야 될 텐데 아오키요? 수비는 잘해. 어쨌든 그렇고요. 타티스 주니어. 타티스 주니어 이제 자리 빠져가지고 손목 골절 오토바이 사고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그 기회를 살릴 것이다 뭐 김하성 선수는 그렇다고 하고 자, 어쨌든 뉴스들 한번 쫙 돌아봤고요. 뉴스들은 돌아봤고
어쨌든 그러네요. 2할 6푼? 2할 6푼? 치면 고맙지. 2할 6푼 치면 고마울 것 같고. 근데 칠지는 모르겠어요. 칠 수 있을지 뭐 그건 모르는 일이고. 맞아요, 멀티 포지션 되니까. 멀티 포지션이 되니까 뭐 그런 건 될지 모르지. 수비? 그죠, 수비는 잘하니까. 수비는 잘하니까. 근데 그쵸, 수비는 잘하지. 생각 외로 골급급이야. 생각 외는 또 뭐예요? 생각 외? 그게 웃긴데? 생각 외. 뭐, 그치, 생각 외. 생각 외가 되면은 뭐 그쵸? 되게 웃긴 건 타격 보고 데리고 왔는데 수비.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포지션에 타티스 주니어가 있잖아. 사실 안타깝죠,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데. 어쨌거나 근데 이게 팀 사정이라는 거는 사실 그쵸. 팀 사정이라는 거는 어찌 될지를 모르는 일이라서 그거를 뭐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니, 약간 그리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러고 그래서 사실 김하성 선수는 글쎄요 KBO 리그에서는 타격 파워도 될진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메이저리그에서는요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니 수비? 약간 수비 쪽으로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결국 수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 다음에 지금 뭘 잠깐 보고 있나요?
어쨌든 화장실을 갔다 올까? 화장실 갔다 와서 뭘좀더 마저 하던가 할게요.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계속 그 여기서 쉬는 시간에 좀 쓰라길래 쉬는 시간에 좀 쓰라길래 한번 쉬는 시간 한
We'll be right back.
네. 어쨌든 쉬는 시간을 끝났고요. 쉬는 시간. 이렇게 됐고, 잠깐만.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보기를 좀 나눌게요. 다시 보기 나눌 건데, 내가 요즘 이거 스피드런닷컴 안 봤네? 거의 안 봤죠? 이거 스피드런닷컴을 오랜만에 저거를 몇 초를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네 일단은 엑스노트 켜고 다시 보기 나누기를 컨트롤 9로 해놨거든요.